아이고,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변종 AI 국내 1호시라더니? 다 나왔어요. 아유, 생난리를 다쳤네. 그건 뭐예요? 밥을 왜 거기다 담아요? 아니, 둘째 따님이요. 이렇게라도 배달을 해야 밥을 먹으니까. 됐어요. 밥 주지 마요. 야. 왜? 너 앞으로 내려와서 밥 먹어. 안 내려오면 밥 일절 없어. 언제 밥 챙겨줬냐? 내가 안 챙겨주면 굶지. 지나 엄마를 왜 괴롭혀? 지나 엄마가 중국집 배달부야?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갖고.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히지 않은 사람이 누군데? 누군데? 누구긴 누구야? 외출금지 시킨 사람이지. 그러게, 넙치 같은 자식이랑 후면 만나? 왜 자꾸 그 사람 넙치라 그래? 넙치 같으니까 넙치라 그러지. 넙치한테 외치라 그래? 그래,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엄마 나왔어. 뭐야, 또 수영이랑 한판한 거야? 내가 저것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. 승질 같아서 저거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어디 동굴에다 처박아놨네. 안녕하세요, 아줌마. 어, 이선희 언니? 오랜만이네. 수영이 보러 왔구나. 봐, 거기 가길 잘했지? 야, 이걸 1,000원 주고 샀다라면 누가 믿겠냐. 아유. 근데 그 동네 가게 망한 건 어떻게 알았어? 인터넷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어요. 누가 망했나라고. 나 거기 정혜원이잖아. 하여간 볼수록 대단해 우리 엄마. 아유, 시간이 어떻게 됐어? 아유, 벌써 이렇게 됐나? 하여간 너도 참. 아니, 141번 타고 성수에 건너면 바로인데 그걸 빙빙 도는 걸 타가지고. 아니, 너도 참. 아, 벌써 20년이 더 지났는데 그것도 병이다, 병. 아, 건너라고 만든 나리를 왜 못 건너? 아, 이게 얼마 만에 흡수되는 제대로 된 카페인이야? 고구마 무스도 사오라니까. 그건 다 팔려고 없던데?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였어야지. 사다 줘도 지랄이야. 내가 뭐 네 옷바라지 아냐? 아, 진짜 이놈의 외출금지 때문에 미치겠다. 씨, 가출할래도 장윤 씨가 생각 중이라니 그러지도 못하고. 엄마랑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 게 일관돼. 싸우는 것도 지친다 이제. 자꾸 정면 승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유화책을 좀 써봐. 유화책? 유화책이면 뭐 동화책을 쓰라고? 유화책이 아니라 유화책. 그렇게 맨날 싸워서 좋을 게 뭐야. 그럴수록 이렇게 외출 금지에 너만 더 지치고 힘들어지지. 좀 소프트하게 풀어봐 이 바보야. 소프트하게 어떻게 풀라고? 쉽잖아. 말도 좀 엄마 입장도 이해하는 척하면서 나긋나긋하게 하고 뭐 쇼핑을 같이 한다든지 둘이 뭘 같이 배워본다든지 그러면서 잘 설득을 해봐. 아, 일단 외출금지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? 쇼핑은 무슨? 지금 내가 저 치집이랑 쇼핑하게 생겼니? 저 패드 모자를 파네? 자꾸 그런 식으로 싸우면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나중에는 설득하면 될 일도 반발심 때문에 더 안 된다고. 저 지지배랑은 쇼핑하다가도 매장에서 서로 던지고 싸울걸? 그러지 말라니까. 한번 싸울 때마다 쟤를 설득해서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한 발 더 멀어지는 거야. 일단 관계를 싸우는 관계에서 대화라도 좀 되는 관계로 바꿔. 그게 뭐? 쇼핑하면 그게 다 돼?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사지도 받고 스파도 다니고 같이 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게 되고 걔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. 아, 농력이 이 새끼 돌아오더니 사람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설치네. 그냥 확 받아버려 이걸. 어머야! 야너 제발 인기척 좀 해라, 인기척 좀! 뭐 귀신놀이 하냐? 죄송합니다. 그나저나 너 진짜 속셈이 뭐야? 노미녀 복귀했는데 인턴 짓을 왜 하는 건데?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그래. 어? 노미녀랑 서로 모른 척까지 해가면서 그 짓을 왜 하는 거야? 어? 어? 넌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라. 뭐 대답 없는 너야? 그래, 뭐 대답 없는 너라 이거지. 근데 말이야,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우리 둘이 관계 입만 뻥긋 해봐. 나 혼자 안 죽어, 알지? 너 가짜 아들이라는 걸 노민혁이 알게 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? 그렇게 되면 너랑 나랑 우리 둘이. 오 이사님? 어? 뭐, 뭐해? 저... 잠깐만 욕...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저 자식 저거
가뜩이나 없는 싸가지가 가슴 팍팍 더 추렸어 내가 죽어.